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커피 같은 경우도 참 요즘 거래가 많이 아마 좀 늘어날 텐데. 네. 이런 또 음식료, 식품 뭐 이런 것들 유통업종 담당해 주시는 분이 오늘 이제 오시는 거죠? 네. 네.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두세 번 뵀었죠 저희가? 저 올해 세 번째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음식료, 네. 유통 이쪽으로 아주 또 강자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 일단 음식료 유통 올해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연초에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음식료도 이제 리오프닝 뭐 이런 기대감에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홈 뭐 밀키트 뭐 이런 것도 많이 판매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주식이 많이 간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 상고하자였습니다. 예? 상고하자였죠. 네, 아, 연초에 좀 괜찮았다가 네. 아, 또 안 좋아진 거예요? 대체로 아마 상반기는 주가 흐름이 좋았을 거고요. 네. 그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 7월에 델타 변이 이슈 터지고 한국도 코로나 재확산 하면서 네. 그때 이후로 주가 모멘텀이 많이 꺾였고요. 네. 네. 음식료도 사실 뭐 라면 이런 이제 저희가 흔히 뭐 집에서 좀 네. 내식을 했을 때 좋은 애들은 사실 계속 올해 주가가 쉬었고 그나마 이제 좀 외부 활동이 늘어났을 때 좋은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식자재 유통이나 음료 회사들 사실 주류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주류는 실제로 좀 연결이 못 됐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좋다가 여기도 역시 하반기 와서 네. 좀 많이 좀 힘이 약해졌죠. 제가 네. 우리 방 연구원님 나오신 데 가지고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음식료는 상고화제였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이런 음식료들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 그렇죠? 음식료 업체들도 최근에 좀 올랐어요. 아, 최근에, 한국도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제당이 거의 뭐 한 35만 원까지 갔다가 네. 좀 올라왔고 오리온도 거의 10만 원 뭐 깨졌다가 다시 11만 원 회복했고 네. 농심, 삼양식품 이런 라면 업체들도 좀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좀 성장주에서 조금 멀어졌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음식료 섹터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일단은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물론 이제 제 기억력이 매우 좀 짧긴 합니다. 그리고 네. 저 유리한 대로만 기억하는 습성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여러 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자 코로나 확산되면 야, 니네들 다 어디 가서 먹을래? 식당 못 가지? 집에서 막 시켜 먹는다고 홈 밀키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 판매하는 회사를 대박 난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 코로나 좀 잠잠해져서 사람들 많이 밖에 나 위드 코로나 되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사 먹을 거니까 음식료 잘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연중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연초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는 괜찮았다고 네. 하시니까 네. 제가 역시 뭐 기억이 좀 왜곡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적용될 만큼 주가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정프로님이 네.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 때는 뭐 그래서 좋고 네. 또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어서 좋고 네.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 영향이 없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음식료가 필수 소비재로 네. 분류가 되고 방금 이제 우리 방영권이 말씀대로 네. 성장주가 가다가 아 성장주가 뭔가 부담이 느껴질 때 예전에 다크버블이 깨지고 나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부터 보면 풀무원 이런 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에 약간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성장주가 약간 꺾이면서 약간 음식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 같다. 그게 그것 때문인지 네네. 네, 아니면 음식료 섹터에서 뭔가 무슨 모멘텀이 생겼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우리 정프로님 질문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기가 꺾인다라고 싶으면 중국 아까 지준율 인하했댔잖아요. 그 경기가 꺾인다라고 싶으면 음식료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글쎄요. 아직은 사실 뭐 주가가 움직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음식료는 저는 사실 음식료는 21년을 봤을 때는 상저하고로 봤었어요. 원래 음식료는. 네. 왜냐하면 상반기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말고는 되기가 어렵다. 다만 제일제당은 라이신 가격이 강하니 제일제당은 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그게 사실 그 부분이었고 하반기 가서 제가 관전 포인트 바꾼 거는 이제 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네.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이익이 늘어나려면 가격 전가력이 좋아야 되고 원가가 좀 안정화돼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가격 전가력이라는 거는 한 번에 발휘가 되질 않아요. 가격 인상을 하면 제가 만약에 식품회사에 마케팅하는 사람이라면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걱정하는 건 자기 판매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사의 제품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네. 대체제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라면이 라면 업체끼리만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민하기 때문에 판매량 그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가 올라올 때 바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조금 버티다가 전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되고 또 곡물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하향 안정화에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조금씩 다가올 거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는 접근을 했던 거고 네. 유통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상고 하저를 봤었어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음식료 대비는 왜냐하면 유통은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될 때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부분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은 2분기에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조금 피크 우려가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리오프닝 쪽은 좀 회복의 그 기조를 봤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변이가 확산되면서 좀 주가를 조금 많이 밴드 하향으로만 이탈시켰고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사실 뭐 국내도 확진자 수 조금 늘고 뭐 오미크론 변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신세계 같은 주식들은 조금 저점 대비 조금 반등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사실 이제 음식료라고 해도 뭐 카테고리가 여러시겠죠. 네네. 그리고 뭐 더 좋을 만한 또 시기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실 때 이후 지금 이후로는 네네. 음식료 업종 유통업종 유통 빼고 일단 음식료는 네네.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가격 전가력이 발휘되는 그런 해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저희가 주식시장에 조금 환호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 가지는 충족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곡물 가격에 안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서 뭔가 이제 성장 포텐셜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 일단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오리온 그다음에 제일제당 농심 요 정도 이제 세 개 회사 정도 좀 기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곡물 가격은 저희가 사실 5월이 일시적인 피크였어요. 올해 5월. 5월에 5월이 그래서 네. 아마 곡물가 뭐 investing.com에 가서 차트를 옥수수 가격 같은 거 차트 보시면은 5월이 좀 일시적으로 피크였는데 지금 최근에 좀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못 내려오고 그냥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네, 계속 지금 이제 물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남미 작황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남미 작황이 아마 내년 초 정도 지금 파종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마지막은 최근에 중국 돈유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네, 중국 국경절 이후로 그러니까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고 19년, 20년에 돈가가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가 네. 올해 상반기에 다 안정화돼 갖고 쫙 빠졌는데 네. 지금 국경절 끝나고 한 20% 올랐어요. 가정에서.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 돈유 가격이 좋으면은 당연히 돼지 사육도 수가 늘어날 거죠. 아. 중국 입장에서는 사육도 수를 늘려야 될 위인이거든요. 네. 사료용 곡물이 또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확인이 저희는 이제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시기가
결정이 될 거라 이렇게 곡물 가격은 지금 현재 올랐다가 내려와서 횡보하는 수준이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많이 비쌉니까 아니면 조금?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아 그러면 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비쌉니까? 그렇죠. 오늘 뭐 그 기사 보시면은 롯데칠성이 또 가격을 올렸어요. 보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네, 뭐 가격을? 탄산음료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유업체들도 가격을 다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뭐 라면 업체, 과자 업체, 그다음에 뭐 육가공 업체들도 가격을 다 올렸고 지금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 넘어갔어요. 이제 거의 4%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YOY 상승률이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제일 높았을 때가 2011년, 12년이 5에서 6% 사이였고요. 네. 그다음에 13, 14가 3에서 4%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1%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와서 CPI 상승률이 지금 거의 뭐 4% 육박하고 외식 물가 지수도 그 정도로 지금 오른 상태여서 네.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원가가 쉽게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곡물, 그 다음에 포장재,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안정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또 물류비 부담도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전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소비자 물가도 꽤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부담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물가가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돈육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이런 게 이제 신선식품 물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농산물 가격은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이 너무 베이스가 높아서 좀 안정화됐는데 네. 지금 축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또 이제 신선식품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최근에 좀 둔화되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이게 전가가 되면은 내고 그다음에 곡물가가 내려오면은 이제 업체들이 이익이 좀 네. 두꺼워질 수 있다. 네. 마진이 이제 그렇게 네. 믿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오리온, 제일제당, 농심을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은 저희는 이제 기존의 한국과 중국보다는 베트남, 러시아 인도 시장에서의 확장성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제당은 미국에서 이제 비비고 만두가 침투하는 거 채널을 네. 좀 더 이렇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접한 채널 소비자들이 있는 데가 좀 더 가까운 채널로 침투하는 거 요거에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붐이 한번 일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이후로 좀 유지됩니까?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지금 문제의 핵심은 코스트코 중심으로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트코. 한국에서도 코스트코 몇 개 없잖아요. 네.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많겠지만 네. 저희가 코스트코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구매하는 그 커스터머의 로열티가 확실하고 자기가 이제 멤버십 때문에 가기 때문에 네네. 제한된 커스터머고 그리고 월마트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월마트나 크로거 이런 데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탑3 리테일러인데 코스트코보다는 월마트랑 크로거가 조금 네네. 더 이제 소비자들하고 가까운데 위치인 네, 그런 이제 마트들이고 근데 이쪽이 입점은 많이 됐는데 매출 비중이 충분히 안 올라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점은 됐는데 매대에서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이 덜 되는 거죠. 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이제 농심은 역시 이쪽도 미국인데 이쪽이 이제 농심은 이제 내년에 이제 2공장 증설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심의 목표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를 좀 더 잘 팔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거고 농심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심은 채널 비중이 이런 월마트나 크로거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슈안스도 있고 하니까 네. 밸런스가 비슷하게 맞겠지만 비비고 만두만 농심의 미국 매출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채널 비중이 훨씬 제일제당이 코스트코 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비중과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심은 그러면 어느 정도 채널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갔고 네. 제품을 늘려야 된다. 지금 뭐 신라면이랑 지금 한국에서 육개장으로 파는 게 농심 현지에서는 미국 현지에서는 농심 볼로둘숲이라는 제품으로 팔리는데 그 제품이 네. 거의 매출 70% 차지할 거예요. 그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거는 뭐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다 나가는 거니까 네, 메인스트림 채널,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채널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 라면을 먹어요? 물론 뭐 백인들이 아무래도 먹는 양보다는 제가 볼 땐 유색인종이 먹는 양이 많을 텐데 이제 미국의 미국 시장을 보실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유색 인종의 비중이 높아요. 네. 유색 인종이라면 히스패닉, 그다음에 에이시안, 흑인을 지칭하는데 네. 젊은 인구층들로 갈수록 높으니까 미래의 커스터머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성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CJ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이런 어떤 약간 에스닉한 컨셉 이걸 네.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이제 농심의 문제점은 신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육개장 제품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들을 넣어줘서 이제 고객을 만족을 시켜줘야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이제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근데 네네네. 이제 최근에 사실 농심이 원래 이런 플레이를 안 했었는데 보통 한국에서 잘 되는 거를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파는 그런 네. 플레이를 했었는데 최근에 돈코츠 라면을 미국에서 출시를 해서 돈코츠 라면? 코스트코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게 완전 일본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코스트코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월마트 크로고에서도 들어와 봐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월마트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이게 미래의 커스터머는 유색인종이 많고 그들한테 잘 팔리는 제품을 갖다 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사실 에스닉 푸드, 아시안 푸드들이 구색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농심이 조금 또 하나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농심 이 공장 아까 네. 뭐 짓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스낵 쪽이 아닙니다. 아니고 라면이에요. 네. 라면 중심이고요. 네. 농심이 지금 이제 큰 전략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시장하고 캐나다 시장, 북미 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중남미 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 공장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곡물가 상승 요것도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이 주식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근데 네. 잘 아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면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우유, 주스 뭐 하여튼 모든 식료품이 과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 글쎄요, 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먹는 그 기본 식품의 네. 기반이 곡물에서 다 시작이 된다 보거든요. 네? 곡물에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각도로 파생이 되냐에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왼쪽 엔드의 원재료에 가까운 건 곡물이에요. 근데 한국은 수입하잖아요. 그럼 물류비가 붙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뭐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식료품 물가가 싸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네, 한국이. 그렇기는 어렵다. 네, 그러긴 어렵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가격이 정가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죠. 처음에 음식료 업체들이 버티다가 정가를 하죠. 왜냐면 바로 정가를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과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 네. 아, 비싸요. 진짜 비싸요. 네. 아유 뭐 하다못해 뭐 우리보다 저 소득 수준 높은 미국과도 네. 우유 1리터 뭐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비싸요. 특히 이제 그 로우머터리얼과 원재료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그런 가공이 덜 된 상품일수록 아마 한국이 비쌀 겁니다. 아, 다 비싸요, 다 비싸. 너무 비싸. 비쌀 겁니다. 네. 네. 아니 뭐 구조적인 문제라 어떻게 할 수 우리 있어요? 전무님은 뭘 마트에서 뭘 안 사보셨죠 별로? 아니요. 제가 마트 정프로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다니는데, 네, 우리가 진짜 비싸요. 치즈 뭐 이런 것도 엄청 비싸고 원재료가 수입액 존하는 게 좀 있어요. 난 너무 이건 뭐 이렇게 비싸도 되는 뭐 포도 한 송이를 사 먹을래. 요즘 어지간하면 포도 한 송이에 막 4-5천 원 이상씩 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비쌉니다. 하여튼 뭐 네.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긴 한데 너무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좀 비싼 네. 것 같아서 많이 올랐죠. 잠깐 네. 좀 드리긴 했었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좀 괜찮을 회사는 일단 해외 수출이 가능한 그리고 가격 전자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곡물가 좀 낮아지면 더 땡큐인 상황 네. 이렇게 네. 이제 보면 되겠고 그렇죠. 오리온 제일제당 농심 정도가 이제 조금 더 유력한 회사로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제 확장성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제일제당은 조금 한 가지 리스크가 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 리스크 이런 건 좀 알려주셔야죠. 그 바이오 사업이랑 축산 사업이 올해 너무 시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황에 대한 약간 부담, 작년도 그 시황 역기저에 대한 부담, 그게 이제 조금 제일제당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외 쪽에서는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좀 한국에서 조금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리온에 저는 조금 해외 늘리고 있는 거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요? 그렇죠. 초코파이죠. 네, 초코파이로 항상 이제 시작을 해서 비스킷하고 스낵을 넓히는 그런 스타일로 갖고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이게 지금 한국하고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 매출 성장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옵니다. 이 중국이랑 한국이 성장률이 낮은데도 매출에 이 국가들이 거의 뭐 7, 80% 차지하는데 얘네가 성장률이 낮은데도 5%가 안 되는데도 지금 뭐 베트남, 러시아 이런 쪽이 지금 터지면서 매출이 뭐 거의 전사 매출이 1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베트남이 소득 순위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베트남의 핵심은 유통 채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현대화된 유통 채널들이 많이 네. 생기는 거.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축적된 것들이 지금 수요가 있고 또 유통업체들이 코로나 안정되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리온 베트남도 굉장히 유력해 보고요. 러시아도 내년에 오리온 증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이 위주로만 하는데 파이가 지금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플레이버가 10개 넘어요. 아 바나나만 네. 뭐 그렇죠. 한국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0개 네. 넘습니다. 그 정도 지금 초코파이가 인기고 그 다음에 비스켓 스낵 익스텐션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도도 지금 4분기부터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오리온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게 인도가 그냥 초코파이만 먹을 줄 알았는데 딸기 맛도 먹는다 애들이. 네, 인도 애들이. 근데 딸기맛 이제, 초코파이?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오리온은 이 익스텐션을 하면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글로벌에서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온이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내년에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하긴 이게 한 종목이라 한 과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초코파이가 막 이렇게 발 넓혀갖고 여러 네. 맛으로 나오면 또 그 그게 또 엄청나게 크죠. 네. 러시아는 사실 지금 파이 매출이 80%가 넘습니다. 비중이. 네. 러시아가 그 전사 매출에서 이 정도 네. 파이가 커요. 그러니까 다른 쪽 카테고리로 네.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크고요. 그 정도면 입맛을 이제 러시아인들의 상당수의 입맛을 많이 길들였다고 길들은 편이죠. 그런가? 하여튼 뭐 많이 익숙해졌다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나요? 반응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광고 사진이 뭐였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차에다가 그 케이크를 먹는 걸 되게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같이 홍차 같은 거랑 이렇게 뭐 케이크. 차에다 아. 케이크 곁들이는 걸. 근데 그 러시아 그 푸틴 그분 말고 메드베드프 대통령이라고 그 전에 네. 약간 실권자분이 네.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커피가 있고 초코파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 초코파이. 그게 이게 사진이 네. 돌아다니고 상류층도 먹는. 네. 그리고 야, 이거 마케팅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 좀 했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그 플레이버가 많이 늘어나 갖고 최근에 아마 증설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혹시 그 편의점 쪽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지금 자연스럽게 유통 얘기를 좀 해 보면요. 네. 편의점은 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합쳐놓고 보면 플러스가 조금 클 거예요. 네. 네.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보통 모든 게 다 플러스인 걸 좋아하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좀 고민을 해요. 네. 근데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냐. 플러스는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학사 일정이 정상화. 네. 애들이 학교를 가고 돌아다녀야 네. 즉석식품도 사 먹을 거고 유제품도 사 먹을 네. 거고 돌아다니면서. 근데 마이너스 요인은 가정용 주류 매출이 빠집니다.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네, 리오프닝이 됐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저의 삶이 다시 노멀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19년도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은 안 좋은 게 뭐냐? 주류 매출이 빠질 거예요. 편의점은. 이게 왜 안 좋냐면 그 주류 매출이 그러니까 주류를 사면요. 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이 그 객단가가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담배값 네, 네, 네. 하나랑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주류는요 일단 맥주 사면 네 캔에 만 원이에요. 기본 그거 사고 예, 들어가죠. 주류만 사시지 않잖아요. 네. 안주 하나 사시잖아요. 아, 오징어 하나 삼도 뭐 육포가 됐든 뭐 오징어가 됐든 네. 과자가 됐든 뭔가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그냥 2만 원, 3만 원 금방 나옵니다. 아, 오징어도 솔직히 너무 비싸. 뭐 오징어 말린 오징어 그 두 마리 들어온 게 만 원씩 팔아요. 많이 화가 나셨네요. 저한테 그래요. 이 불만이 많이 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비싸 우리나라. 뭐 이렇게 비싸.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좀 우려는 쿠팡이 퀵커머스 시장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아. 퀵커머스라면은 이제 뭐 배송 오더를 내리면 거의 뭐 30분? 배민도 그 1시간? 비마켓인가 해갖고 비마트 네 쿠팡은 이제 네. 쿠팡 이츠마트 근데 이제 네. 비마트가 먼저 시작했고요 네.
쿠팡이 좀 후발주자죠. 지금 그 배달 음식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되게 큰 임팩트로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쿠팡이 배달의 민족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비즈니스들이. 배달의 민족은 상품 소싱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무한형제들은. 근데 쿠팡은 뭐 이미 뭐 진입이 네.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근거리 그 상권으로 들어오면 편의점이 좀 고민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서 GS가 그 요기요 지분 투자한 게 저는 이 퀵커머스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퀵커머스를 좀 이용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전문인? 아니요, 제가 이렇게 침투율이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 뭐 불편하고 편하고를 떠나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그 사용 경험을 또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새로 서비스 한 무조건 해보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해봤어요 이 비마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저 물티슈 하나 뭐 우유 뭐 아니 우유는 없었던 것 같다. 그 무슨 집에서 쓰는 뭐 화장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네. 편의점 가서 살만한 거. 네. 진짜 이런 걸 그냥 다 팔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그거를 네. 네, 한 16,000원쯤 이렇게 주문해갖고 하면 오토바이가 비마트 물류센터가 곳곳에 시내에 있어요. 그래서 금방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편의점은 그나마 가까운 맛에 간 건데. 그렇죠. 그나마도 그러네.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죠. 뭐. 네. 엄청 살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거 돈 남나 싶긴 하던데 어쨌든 뭐 처음부터 돈 벌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사람들 다 네. 일단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전환시켰죠. 사실 뭐 대부분의 지금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물론 이제 아닌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전략을 많이 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편의점은 사실 그런 걱정이 없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한 5년을 보면은 편의점에서 가장 의미있던 변화는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의 그렇죠. 커스터머, 소비자랑 저희 뭐 도심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이런 유동인구 많은 데 있는 편의점은 고객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장보기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고개 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도심의 유동인구는 뭐 편의점에서 누가 장을 보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하나 먹고 배고프면 잠깐 간식 하나 사 먹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소비의 유형이 다른데 최근에 많이 점포가 늘어난 쪽은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맘앤파 스토어들, 일반 슈퍼마켓들, 조그만 구멍가게들을 편의점으로 많이 전환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커머스 쪽에 그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네. 뭐 아직까지는 데이터로 그렇게 세게 나타나진 않은데 뭐 내년을 봤을 때 쿠팡이 이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조금 네.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마트라든지 아니면 쿠팡이 스마트. 네, 네. 네. 이게 안 될 거는 안 될 가능성은 안 될 시나리오를 쓰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의점은 그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제 공존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큰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네. 배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커머스 네.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이쪽은 조금 어떻습니까? 사실 내년에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리오프닝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저희도 투자 전략은 리오프닝 업체들 위주로 세우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IPO입니다. 내년에 IPO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마켓컬리가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네, 컬리가 지금 내년 2분기 정도에 IPO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요? 한국에 합니다. 네, 한국에 합니다. 한국에 하고요. 그 다음에 쓱닷컴, SSG닷컴, 네. 이마트 자회사죠. 지분 50% 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내년도 상장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식품 쪽을 주로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내년에 IPO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에 쿠팡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쿠팡이 지금 뭐 시가총액 제가 한 60조 원 정도로 네.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쿠팡하고 견줄만한 회사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평가가 이커머스를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유통에서 내년에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도 보면은 SSG닷컴에 대해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많이 안 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가 일단은 최근에 매출이 안 좋습니다. 네.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니까 네. 작년에 매출 기저도 높고 밖으로 나가니까 매출이 좀 안 좋아요. 11월 매출도 빠졌고 12월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마트가? 이마트, 네. 저기 대형마트, 네, 네, 네.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이쪽이 매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횡보하거나 조금 빠졌는데 이 SSG.com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들 밖으로 나가니까 뭐 이커머스도 수요가 좀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뭐 빠지진 않지만 저 그런 게 있지만 롱텀하게는 사실 이커머스는 굉장히 이제 고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컬리가 올라왔는데 뭐 작년에 쿠팡처럼 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뭐 높게 밸류에이션이 된다든지 하면은 네. 이제 시장에서 기존의 이제 이마트, SSG.com에 대한 평가도 한번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다른 또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항상 이 이커머스 회사들을 보면서 막 정말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네. 항상 궁금증 중에 하나는 뭐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네. 이게 다 장사가 다 될까? 는 생각이 늘 있어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죠. 예, 작고 네네. 더군다나 맞습니다. 그 내수 시장 중에서도 이제 서울 경기 한 2천만 정도 네. 대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 인천까지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간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마이너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거든요. 그 물류센터 짓고 뭐 거기서 배송하고 뭐 이러는 게 서울이야 뭐 200m 가면 한 명씩 계속 배송하겠지만 지방 가면 뭐 몇 킬로에 한 번씩 배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도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에서 마이너스 난 걸 서울 경기도 조금 뭐 플러스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 쏟아가면서 이게 할 만한 사업은 맞나? 네. 승자라고 해서 승자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당분간 전쟁일 겁니다. 아마 흑자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네.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가려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아까 그 서두에 전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에서 돈을 벌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것. 한국이 인구 밀도 높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저는 이커머스의 플러스라고 생각. 네. 그렇죠.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럼 이제 미국이랑 중국 시장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20%. 미국은. 그다음에 한국이랑 중국은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워낙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AWS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클라우드죠. 요거 같이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많이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리바바는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 상황이 한국은 어떻게 보면 롯데나 현대, 신세계그룹이 유통을 한번 과점화 시킨 다음에 네. 이커머스가 붐업된 거고 네. 중국은 그런 게 채 되기 전에. 그냥 이커머스가 시장을 먹어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쿠팡이 이마트보다 매출이 크니 많이 이런 얘기를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마트가 클 건데 네.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중국은 그냥 알리바바랑 징동이 1, 2등 먹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거래처는 알리바바랑 징동이에요. 네. 이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모든 바잉파가 다 쏠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시장을 빠르게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마진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은 박터지게 작은데 네. 거기 이제 세계가 나눠먹고 이제 좀 끝났나 싶었더니 새로운 애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저희가 식료품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식품만 봐도 저희가 식품을 어디서 가서 살까? 주로 뭐 그러니까 장을 보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다 장보기랑 관련된 네.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라서 보통 이제 뭐 대형마트 아니면 뭐 동네 슈퍼마켓이나 뭐 체인형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장을 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이커머스 회사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MS는 계속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가니까 돈을 벌려면은 상위 사업자랑 2등, 3등 뭐 하위 사업자랑 매출 차이가 커야 돼요. 네. 그래야 돈을 버는데 매출 차이가 이게 좁아지고 있는 거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큰 가정 네. 이 이커머스 시장의 가장 큰 가정 마진에 대한 가장 큰 가정은 과점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점화. 적어도 뭔가 독보적인 1등으로 질주하는 회사가 나와야 확실하게 돈을 벌 거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고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네. 이 회사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상품을 유통해서 내는 마진 말고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뭐 그게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네이버처럼. 그거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수익성 개선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아마존 같은 경우 제가 보면은 그 저희가 아마존 매출을 보면은 상품 매출이 있고 수수료 매출이 있어요. 이 수수료 매출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광고 매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3P 매출이라고 해서 오픈 마켓 뭐 수수료만 받거든요. 네. 자기가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또 AWS 매출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이커머스를 굉장히 세게 키우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났을 때 이 수수료 매출 비중 부분 거의 20%였어요. 이 수수료 매출은 아마 원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인. 근데 네. 쿠팡은 이 비중이 여전히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부가 서비스 창출 능력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뭐 막강하진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MS가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마 그 마진에 대한 그런 가정들은 좀 그런 케이스를 좀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했다면 네. 저는 30조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30조? 네, 처음에 100조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미국 시장 올라올 때 30조도 어렵죠. 30조. 네, 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켓클리가 내년에 올라온다고 해서 네. 미국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올라오면 그 생각보다 그렇게 밸류에이션은 높게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10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이제 쓱닷컴이 10조까지 얘기 나왔고요. 그 네. 정말 뭐 시장에 약간 브라이트한 가정, 그러니까 네. 좀 잘 될 거라는 가정화인 것 같긴 한데, 그게 10조였고 쓱닷컴이. 컬리가 제가 7조까지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된 건 이제 쿠팡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됐잖아요. 한 1년 정도 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쿠팡하고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조금 비교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컬리는 쿠팡보다는 거의 이제 식료품 쪽에 완전히 치우치는 플레이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킬러 카테고리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쓱닷컴은 이제 원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이베이를 갖고 오면서 이제 약간 쿠팡처럼 이제 이마트는 다변화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쓱닷컴에는 이베이가 지금 자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마트의 자회사고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SSG닷컴은 대신 좀 다른 점은 이마트라는 안정적인 그런 인프라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마트에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온라인 매출이 일어나는 거 방식을 보면은 그 네오라고 하는 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되는 게 있고 네. 이마트의 그 PP센터라고 해서 이마트 매장에서 출고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마트 인프라 활용하기 때문에 쓱닷컴은 그냥 수수료만 매출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쓱닷컴이 매출 총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SSG닷컴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장점인데,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쿠팡이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받잖아요. 뭐 내년 뭐 올해 예상 거래액이 뭐 한 30조 원 초중반, 뭐 내년 뭐 한 40조 원 뭐 중반, 뭐 이렇게 네. 보면은 지금 대충 뭐 한 60조 정도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프라이스 대비 GMV 거래 멀티플이 뭐 1.2배, 3배, 뭐 작년 대비는 뭐 1.5, 한 6배, 7배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그 준거 밸류에이션이 돼가지고 컬리랑 쓱닷컴의 시장 가치가 상장이 되고 나서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프로님은 뭐 유통하고 음식료, 네. 뭐 올 섹터 포트폴리오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저는 유통을 좀 어렵게 보고 있고요. 네. 주류 괜찮지 않나? 아 술이요. 네. 주류 어떻게 보십니까? 주류 저는 좋게 봅니다. 그 제가 이제 리오프닝 주를 설명할 때 네. 따져야 될 두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네. 19년 대비 수요가 많이 회복됐냐 덜 회복됐냐, 덜 회복된 게 유리하겠죠. 뭐 예를 들면 면세점 방금 네. 말씀하신 네. 술 이런 것들이 19년 대비 수요가 많이 회복이 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 심리에 민감한 거.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경제가 회복되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경기에 민감한 게 저는 좋다. 근데 이제 사실 술은 그 두 가지 어느 정도 다 해당이 된다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이제 경기 민감도는 조금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19년 대비 수요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 주식시장이 왜 10월 11월에 하이트젤로 주가가 들썩들썩 거렸냐면 최근에 조금 빠졌죠. 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연말에 송년회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11월부터 사람들은 송년회를 할 것이다. 네. 근데 작년에 12월 술 장사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네. 네, 속칭 망했어요. 그냥 네. 망했어요. 그래서 이 12월이 사실 연말에 송년회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수기인데 네. 성수기 장사를 망했잖아요. 네. 올해도 망. 근데 올해도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네.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에다가 국내 확진자 수 증가로 갑자기 지금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투자자들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이트진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점유율이 올라가야 돼요. 네. 점유율이 올라가야 현재의 주가가 설명이 되는데.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왜 의구심이 생겼냐면 하이트젤로는 이 테라라는 그 맥주 브랜드를 네.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잘 포지셔닝을 시키고 국내 탑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공략한 채널이 서울 수도권 식당 채널, 네. 유흥 채널 이런 데를 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매출이 급감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많이 노출돼 있는 채널 쪽에 매출이 많이 빠지고 반대의 채널들은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 싸움이 되게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업소 쪽이 올라오면은 얘가 점유율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포인트인데 지금 그걸 확인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저는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고 네. 다만 이제 내년 연간으로 본다면 네. 저는 뭐 이제 일상으로만 회복되는 게 잘 네. 진행이 된다면 뭐 수요가 올라올 거는 뭐 당연하다.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빠져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뭐 매매해볼 네.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는데 안 먹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술을 아마 소비가 참다 이제는 내년에는 네네. 뭐 됐고 뭐 거리두기고 뭐 하여튼 마셔야겠다 이런 분들이 저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주로 드시는 술은 맥주는 아마 수입 맥주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소주 맥주도 드시지만 와인도 많이 드시죠. 와인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식당 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와인 시킬 수는 없죠. 와인 비싸고 일단 네. 그리고 와인이 이제 사람들 그 취향을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예, 이거는 수요는 올라온다. 근데 이제 하이트젤로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려면 저희는 이제 점유율이 올라오는 그림을 네. 나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요맘때 됐을 때 어떤 기업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 이맘때요? 네, 내년 요맘때. 글쎄요, 저는 지금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유통은 사실 면세점 쪽이에요. 아, 면세점. 네, 면세점. 네, 그래서 뭐 신세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여행이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그다음에 음식료는 좀 큰 종목은 저희는 이제 대형주는 오리온을. 오리온. 네, 네. 말씀드린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면세점 얘기는 이제 그동안 좀 안 드렸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면. 그 미국은 3분기 때 이렇게 월별로 그 국제선 트래픽을 보면은요 여객 수를 네. 보면은 19년 대비 감소율이 뭐 한 40에서 50% 정도였어요. 네. 한 반은 회복됐죠. 반은. 그리고 면세점 매출은 한 마이너스 30에서 40%. 요거 이제 듀프리 기준이긴 한데 네. 공항 면세점 기준입니다. 근데 한국 인천공항은 19년 대비 그 국제선 트래픽 감소율이 95%였어요. 95%. 완전 폭망이네. 95%. 네. 왜 95%일까? 백신 때문입니다. 백신. 네, 백신. 백신 접종이 늦었죠. 한국은 늦었고 한국만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잘 가는 국가들도 늦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랑 유럽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국제선 여객을 지역별로 이렇게 비중을 보면 미국이랑 유럽은 20%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아시아 그리고 우리 흔히 대양주라고 하죠. 괌, 사이판 여기 합치면 네. 80%예요. 여기가 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유럽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한 일주일 휴가 내고 앞뒤로 주말 붙여서 8박 9일 가야 돼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여름 휴가 때 말고는 쉽지 않아요. 네. 뭐 좀 연말에 혹시 좀 휴가 길게 쓰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 휴가 내고 가려면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많이 가세요.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30%예요 사실은. 네. 30%고 그리고 일본, 중국 합치면 거의 뭐 한 30, 4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가 백신 접종이 늦었어요. 동남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7월부터 시작했어요. 백신 네. 접종을. 그래서 3분기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 코로나 재확산이 정말 세게 왔죠. 물론 최근에 좀 뭐 수그러든 데도 있고 여전히 뭐 심한 데도 있는데 이 국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국경을 개방하고 해외여행을 온 입국자들한테 격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신호탄을 쏜 데가 괌이랑 사이판이었어요. 그리고
10월 11월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태국. 네. 태국 많이 가죠. 네. 태국이 관광 대국이에요. 그리고 뭐 캄보디아, 네. 싱가폴, 인도네시아, 그렇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네. 조금씩 규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 규제를 푸는 속도가 다시 더뎌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풀리는 과정이 있다. 네.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제가 11월 초에 봤을 때 백신 접종률이 30%였는데 제가 네.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봤을 때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네, 거의 뭐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이 뭐 한 80% 이 정도 네. 될 텐데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가까운 근거리의 국가들이 조금씩 국경을 오픈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가면 점점 개방하는 국가들은 늘어날 거고 또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여행 성수기로 가고 뭐 휴가철 성수기도 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 한 여름쯤 가서 내년 말쯤 가서는 23년도 거를 상상하면서 땡겨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19년 대비 수요 감소율이 -90% 되니까 내년 뭐 잘해봐야 뭐 -70, 80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년 3분기 가서 마이너스 막 5, 60이 있으면 네. 23년은 -30, 40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면세점 쪽을 좀 좋게 네. 보신다는 거. 네.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우리 유통 또 음식료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네, 네, 말씀 네, 네.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